안녕하세요. 오늘 반짝반짝 예쁜 보석 비누를 함께 만들게 될 김혜선입니다. 보석 비누는 제작 시 투명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맑고 투명한 크리스탈 비누 베이스를 준비해서 보석 비누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비누 베이스는 파뮤에서 정류한 고급 지방산을 빈화시켜서 만든 베이스입니다. 이 성분 안에는 TEA란 성분이 배제되어 있는데요. TEA란 트리에탄올 아민으로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입니다. TEA 프리로 트리에탄올 아민 성분이 없는 비누 베이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누 베이스에 정제수를 넣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정제수는 비누가 완성된 후에 주위 습기로 인해서 안에 있는 글리세린이 밖으로 물방울처럼 맺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맺히는 현상을 조금 완화해주는 역할을 정제수가 해줍니다. 그리고 색소를 준비했고요. 에센셜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비누를 만들 때 식용색소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식용색소는 만든 다음에 색이 좀 바래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전한 입욕제에 사용하는 색소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색소는 식약처에서 피부 트러블이 나는 색소를 전부 배제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색소로 안전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누 베이스를 잘라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 베이스를 자를 때는 좀 작게 잘라주셔야 빠른 시간 안에 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 덩어리가 100g 정도인데요. 이 비누 베이스를 작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작게 자른 비누 베이스에 정제수 10g을 넣고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 비누 베이스를 정제수를 첨가해서 이렇게 녹여봤습니다. 비누 베이스의 온도가 7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부어서 계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누 베이스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비누 베이스를 구입할 때 투명 비누 베이스와 크리스탈 비누 베이스, 이렇게 투명한 비누 베이스는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크리스탈 비누 베이스라고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비누 베이스가 나오는데요. 전성분을 알아보실 때는 판매처에 MSDS 자료를 요청하시면 전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MSDS 자료란 어떤 화학성분이 들어있는지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보면 전성분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고 계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에 3분의 2 정도가 담겨 있는 게 100g 정도인데요. 이렇게 비누액 100g에 에센셜 오일 20방울을 넣어주시면 적정량입니다. 라벤더 오일로 20방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이렇게 좀 약간 기울여 주시면 방울로 똑똑 떨어집니다. 에센셜 오일 20방울이 대략 1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벤더 오일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죠. 다양한 블렌딩에 많이 들어가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인 쿨링 효과도 있고, 그리고 피부 진정 효과도 있고, 그리고 향을 맡았을 때 숙면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에센셜 오일을 넣고 충분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기름이라 충분히 섞어주셔야 안에 잘 스며들게 됩니다. 충분히 섞은 비누 베이스를 다른 종이컵에 반으로 나눠 담도록 하겠습니다.
담으실 땐 앞에를 조금 빼죽하게 해서 이렇게 벽면을 타고 흐르게 담아주시면 좋습니다. 반을 나눠 담은 다음에 색소를 한쪽 비누 베이스에만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색소를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오늘 반쪽만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는 정해진 양이 있진 않고 조금 넣고 섞어서 양이 너무 흐린 것 같다 하면 색소를 조금 더 첨가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량만 넣어도 금방 색이 나오는 색소라서 아주 진한 색깔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누 베이스의 온도가 61도 정도 되는데요. 이 두 비누 베이스가 55도 정도 됐을 때 몰드에 부어줄 겁니다. 이유는 비누 베이스가 너무 뜨겁게 되면 부을 때 서로 다 섞여 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두 가지 색이 반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색이 각각 잘 맞춰서 비누 베이스 안에 몰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55도 지켜서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색소가 따로 없으신 분들은 뭐 오미자나 다른 색을 내는 성분을 넣으셔도 되는데 일반 색소 외에 천연 성분을 넣었을 땐 색이 조금 탁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색소를 사용하시면 더 예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낮추실 땐 나무젓가락으로 많이 흔드시는 것보다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조금 지켜보시는 게 더 좋고요. 온도가 55도 정도 되면 위에 비누막이 형성됩니다. 그 비누막을 살짝 걷고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비누 베이스의 온도가 55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 감이 안 오시고 온도계가 없다 하실 때는 종이컵을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조금 믹스커피를 우리가 잡았을 때 너무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 약간 따뜻한 상태, 그 상태가 약 55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55도 이하로 내려가면 비누 베이스가 좀 걸쭉해지고 너무 뭉치기 때문에 지금 55도 정도가 돼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을 때는 양손에 잡고 앞을 뾰족하게 하고 벽면을 따라서 흘러내리면서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몰드에 넣을 건데 반을 이렇게 넣을 건데요. 한쪽 액이 좀 많다 싶으면 다른 액을 조금 더 넣어주고 그러면서 반을 맞춰서 부으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온도가 지금 적정해서 이게 서로 뒤섞이지 않고 반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굳히시면 예쁜 비누가 완성이 되는데요. 오늘 만들어 볼 보석 비누는 완전히 굳힌 다음에 이렇게 조각칼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본 보석 비누는 제가 별다른 추출물을 넣지 않았지만 투명한 색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센셜 오일로 피부에 맞는 보석 비누를 완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첨가물을 첨가해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첨가물은 10% 이내로 첨가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 피부에 좋은 티트리 성분을 넣어서 만들어 보셔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트러스 향이 있는 오렌지나 레몬, 버가못 등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향과 원하시는 추출물 등을 다양하게 넣어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보석 비누를 이렇게 굳혀서 완성을 해봤는데요. 30분 정도 후에 이렇게 완전히 굳은 상태가 되면 탈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넣은 바닥 부분이 앞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이 나눠져 완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각칼을 이용해서 얼음 결정 모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칼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 다양한 조각칼 모양이 각기 다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각칼을 사용할 땐 우선 손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 이 앞면에 좀 가깝게 이렇게 찔러 줄 겁니다.
이렇게 찔러서 빼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생겼죠. 그리고 옆쪽도 한 번 더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찌른 다음에는 옆에가 좀 울퉁불퉁하게 올라올 수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조각칼로 한번 찔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뾰족한 조각칼을 이용해서 앞면과 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찔러주시면 또 다른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찌르다 보면 옆면 말고 윗면을 찌르셔도 되는데요. 저는 윗면을 이렇게 한번 비스듬히 찔러보겠습니다. 찌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손으로 문질러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모양이 조금 더 다르게 나오죠. 저는 지금 투명한 쪽에 찍었는데 반만 이렇게 찍어서 완성을 하셔도 되고 색깔이 있는 쪽에 찍으셔도 됩니다. 한번 색깔이 있는 쪽으로 찍어 볼게요. 보석 비누에 색깔이 있는 쪽은 색깔이 없는 쪽에 비해서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얼음 결정 모양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 찔러서 얼음 결정 모양을 만들어준 보석 비누에 에탄올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해서 사용하실 때 더 반짝반짝 빛나고 예쁜 보석 비누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보석 비누는 화장실 인테리어용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땐 본인들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본 보석 비누로 손 세정은 물론 피부에도 적용시켜서 좋은 비누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